당신은 기도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가깝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친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 시간을 내어주거나 받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완전히 혼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나면 두 가지를 합니다.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진실한 친구 사이는 서로 침묵 중에 함께 있기만 하여도 많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침묵 중에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지켜보며 그분께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소홀히 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자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께 약간의 시간을 되돌려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성 아우구스티노는 기도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임과 동시에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께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기도도 좋은 것이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십니다만 우리는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며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것은 탐욕과 욕심, 증오를 낳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대학을 가야 하고 큰 집을 사고 두 대의 차를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지만 이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 큰 기쁨과 그분만의 비밀을 부여하셨습니다. 사탄은 힘과 권력과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감을 주십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는 하느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일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만 말한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린아이들도 그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아이들이 다른 사람 머리 위로 플라스틱 양동이를 내리치거나 장난감 삽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모래를 떠서 뿌리는 행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역시 아이들이 안녕,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쉽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거나 보고 듣습니다. 기도 중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립니다. 아이들은 들음으로 해서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과 하느님 사이에서도 말하는 것이 발달해야 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하느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배우면 자신이 항상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금방 배웁니다. 부모와 선생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민감한 아이들은 부모와 친구들이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아이들은 균형 있게 자라며 그리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 자라며 나중에 권력과 지위와 물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의 모습을 하느님 탓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이 모습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기에 생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하게 하는 오늘날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그 결과는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잠드시는 법이 없는 유일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기도가 배우는 것이라면 아이들처럼 작은 단계로부터 시작하여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한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작다, 크다, A학점이다, F학점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은 하느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인들을 보아도 그분들은 하느님 앞에서 완전 겸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마더 데레사는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저녁부터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TV를 끄십시오. 그냥 무시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전화선도 빼놓으십시오. 그리고 침묵 중에서 하느님, 당신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되 절대로 사탄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수다를 늘어놓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배우십시오. 그분의 성가정과 그분의 제자들에게서도 배우십시오. 꾸준히 조금씩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를 찾아 당신이 처음으로 평화와 조용함을 발견했던 당신의 방 어딘가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목소리를 명확히 들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당신의 음을 향하십시오. 그때는 당신의 마음을 오직 그분에게만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1시간으로 늘리십시오.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면 당신은 이 기도가 주는 평화와 기쁨에 놀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흩어놓기 위한 분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단순히 확고하게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은 신부님이나 목회자를 찾아가서 하느님의 유치원에 등록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배우십시오. 하느님께 있어서 우리 모두는 유치원생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내어 당신 개인 선반에 올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고 또 그의 어머니께 드리면 당신은 곧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 구석에 평화를 찾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혼이든 정도 차는 있지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셨던 그분의 어머니 성모님이십니다. 요즘은 메주고리의 센터가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구해보십시오. 하느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에 이 메시지를 묵상하십시오. 너무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3-4일에 한 메시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천히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우리가 서서히 자랐듯이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이 작은 것들을 행한다면 곧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것이라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과 정신으로 하십시오. 많은 명석한 신학자들이 단순하고 순수한 이 방법을 통하여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연옥 영혼이 그들의 가족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들은 그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친지들의 회개 과정을 도와줍니다. 교회에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신다면? 빨리 성경의 진리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태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나치게 훈련된 막강한 힘을 가진 개인이 있는 교회는 피하십시오. 바티칸을 공격하고 사회적인 교제를 중시하는 교회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교회는 단연코 피해야 합니다. 또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해준다며 어떤 정신 수양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교회는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정신 수양을 통해 오시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니케아 신경 혹은 사도신경이나 그것과 거의 같은 기도를 믿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좋은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느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여있고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기도도 각기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 혹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식은 우리가 깊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식에 대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단식을 한다면 하느님과 성모님께로 좀 더 빨리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자신을 완전한 신뢰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삶의 참 기쁨과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단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단식이란 예수님께서 기도와 함께 가르치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음식이 소모된 상태에서 처음 상태로 가기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물과 빵만으로 단식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천천히 하되 의사의 지시를 어기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항상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현명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단식은 어떤 것,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혹은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단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며 하느님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전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므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8-9년 동안 계속 단식해 온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단식이 끝나면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단식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어떤 세상적 방법이나 가르침에는 없는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십니다. 단식은 기도를 쉽게 도와주며 기도 또한 단식을 쉽게 해줍니다. 연옥 영혼을 위한 단식은 그들이 영원히 감사할 큰 유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지 않을 의무나 가족에 대해 소홀히 했던 영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옥에는 그런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각기 가치를 가집니다. 바로 작은 희생, 작은 기도가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기도가 어떻게 큰 유익을 가져오는지 예를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몇 년 전 저를 찾아온 연옥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영혼이 나타나서 자신이 구원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나서도 그대로 서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1932년에 있었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었고 그와 저는 기차에 같은 칸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당신 교회와 종교에 대해 심한 말을 하여 저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그는 매우 놀라면서 너는 내게 훈계하기는 너무 어리잖아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보다는 현명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은 채 신문을 보다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예수님, 저 영혼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그 작은 기도가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저는 사람들에게 감실 앞에서 성체조배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큰 은총이며 현대교회에서 소홀히 하는 치유와 기적의 근원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성체조배를 하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특히 묵주기도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정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성녀 비르지타 기도를 권합니다.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는 예수님과 성모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는 1년 동안 기도하고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기도는 12년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으로부터는 매일 드리는 7고 묵주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약속하셨고 이 기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약속이 자신의 뜻대로 계속 살고도 천국으로 곧바로 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이 기도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느님의 빛이 아닌 자신의 꾀에 넘어가면 죽음이 닥쳤을 때 매우 혼란스럽고 놀랄 것입니다. 연옥 영혼이 친지의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심한 담배로 인해 죽은 영혼은 자기의 친지가 잠시 담배를 끊어줄 것을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식이 되는 것이죠. 동물에 대해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까? 네, 동물이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동물은 영혼은 없지만 영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동물들이 사람을 도와주고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축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펴서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연옥 영혼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하느님 은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더 남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가져야 하고 반면 남에게는 가능한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